안녕하십니까. Q&A 공부방, 둔산동 Q&A 공부방 동아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방선거를 하는데, 지방에서. 이게 이제 학생이 물어본 이유는, 경험을 많이 하지 않으니까, 선거를 해본 적이기도 하고, 관심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글자로 배우려니까 힘든 거죠. 지방선거를 합니다. 4년마다. 그래서, 이 지방에 있는 주민들이 직접 선거로 뽑습니다. 그 뽑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장, 그러면 지방자치 중앙과 다르게 단체장을 뽑는데, 광역단체장, 대전시장 뭐 이렇게 직할시장 이렇게 기초단체장, 뭐 군수, 뭐 구의, 구청장 뭐 이런 거, 그죠? 단순하게 제일 표 많이 뽑는 사람 다수대표더라고요. 1등표, 1등표. 왜한 명밖에 없으니까. 1등표. 짱이네요, 3회에 걸쳐서. 3회에 걸쳐서. 도지사, 뭐,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에 두 번인가 했나? 그죠? 3회에 한해서 연임 가능하다. 3회 연속할 수 있다는 연임은. 그죠? 네. 3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 근데 이거 연임인데, 이렇게 3회니까 한번 하고, 한번 떨어지고, 다음에 하고, 이렇게 하면 이게 3회인지, 연임이. 그죠? 연달아 3회인지 명확하지 않은데, 그렇게 합산해서 3회인지 이거는 명확하지 않네요. 법률을 찾아봐야 되는데, 기억해 차이가 있는데 명확하지 않다. 됐지? 네. 다음 이런 거 물어보는 건데, 원래 선생님들한테. 근데 찾아보면 금방 나오지. 저기에 아니, 세번 연속으로만 안 하면 상관없어. 3회 한해 연임 가능한데, 그러면 세번안 하면 이렇게 두번 하고 다시 또 해갖고 이렇게 두번 하고 세 번째 되면 세 번째 했어. 그러면 다음 네 번째만 못 한다는 거지? 네, 그렇겠죠. 촤 짱이다. 오래하겠다. 자, 광역의회 의원, 이건 이제 구청장, 시장, 도지사 뭐 이런 건데, 의회, 여기 이게 이제 행정부라면 이거 국회처럼 광역의회가 있습니다. 전부 다. 광역이요, 이 자치단체에서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있으면, 시장이 있으면 시의회가 있고, 그쵸? 기초자치장이 구의회면 구의회가 있습니다. 글자가 그 미어서. 네. 그쵸? 그러니까 행정부와 국회가 둘다 있다는 거죠. 근데 사법부는, 법원은 많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5개, 뭐 고등법원 5개 정도 되나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지방법원들도 또 있습니다. 근데 큰 도시만 있어요, 지방법원. 이해되죠? 네. 그런 다음에 뭐 대법원도 또 있으니까, 그러니까 법원. 그럼 상권분립의 취지에 맞춰서,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이제 상권분립이 먼저가 아니라 이권분립이 먼저니까 이렇게 두 개가 나누어지는 거죠. 됐죠? 자, 지역구의 대표입니다. 이 지역구. 그럼 지역에서만 뽑는다는 거죠, 확실히. 그래서 소선거구제, 그럼 소선거구제하고 대선거구제 치면, 선거구가 크니까 소선거구제는 딱한 명씩, 뭐 소선거구제를 하나씩 뽑겠죠. 짧게 잘라서. 대선거구제는 여기서 한두 명을 뽑겠죠. 한 명에서 세 명. 그죠? 선거구 크게 해서 1, 3등까지. 근데 짜게 가지고 한 명씩 뽑는다는 거죠. 그래야 다수대표 한 명, 1등 안 하면 딱 뽑죠. 거기다가 국회를 뽑을 때 그렇게 분명히 했잖아요. 이렇게 지역구에다가 전국구는 비례대표였잖아요. 그러니까 정당 투표를 따로 해서 비례대표의 표수를 받은 다음에 여기에 비례대표 명부가 있죠. 정당마다 특성 있게. 이 인원수별로 해서 우선순위로 해서 위에서부터 득표가 몇 프로면 4등까지 된다고 하면 4등까지 딱 하고 나머지는 떨어지고. 그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여기는 소선거구제고, 이건 단순 다수 대표잖아요. 숫자를 모아갖고, 단순 다수 대표제를 뽑았는데, 비례대표도 뽑네요. 그러니까 정당 명부를 해서 무슨 정당을 찍을 거냐? 자, 그러니까 선거를 가면, 그죠? 시장 뽑고, 그지? 시의회 뽑고, 정당 선거 한번 해야 되고.
서구도 또 해야 되네. 이거 시, 대전시니까 했죠? 네. 그럼 여기 구청장도 뽑아야 되네, 서구. 동작은 안 뽑으니까. 서구, 구청장, 서구, 시의원, 또 정당, 투표, 이렇게 되나? 자,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로 그래서 득표율이 되면, 지역구는 1등만 뽑으니까, 한 명. 정당 득표율 비례해서 의석수를 나누죠. 자, 이것도 지역구 대표로, 이거는 소선구제인데, 이건 중선구잖아요. 중선구에. 그러면, 소선구제 승선. 소선구제 한 명만 뽑는 거죠? 네. 맞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소선구제 한 명만. 왜? 광역이니까 시장 한 명만 뽑아야 되잖아. 근데, 이 기초의회는, 이렇게, 선거구를 나눠서 너무 짧게 나누면 안 되잖아. 거기서 두세 명씩 이렇게 뽑아갖고 해야지. 이 기초위원까지 막, 한 명 뽑고 막 이렇게 하기는 좀 그렇지. 네. 정당 명부식 득표율에 대해서 비례대표 의석으로 배분하고, 이것도 똑같고. 그럼 요거만 다르네? 얘는 소선거구제. 얘는 중선거구제. 맞죠? 네. 자, 그런데, 이게 법이 바뀌어서 교육행정, 교육이 뭐 이슈가 많이 되니까, 교육감, 이게 뭐냐면 교육청장이야. 뭐, 대전시 교육감, 충청도 교육감, 이렇게. 광역시별로, 다수대표 한 명 뽑아. 근데 공천, 이제, 정당 특색이 되면 교육이 정치색이 들어가 보이잖아. 그러니까 정당 특성은, 특정, 뭐, 공천은 하진 않고, 근데, 공천은 뭐냐면, 근데 무슨 정당이라는 건 알려져 있어. 공천은 뭐냐면, 우리 정당에서는 얘를 대표로 한다. 근데 내부적으로는 하겠지. 네. 근데, 공천제를 정확하게 이제 적용시키는 건 아니고. 막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 같은 경우에는 후보자가 뭐라고, 정당이 추천을 해줘서 출발을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무소속 이렇게 돼버려요. 무소속. 그럼 정당으로 추천하면 번호가 앞순위로 가. 무소속은 뒤로 가고. 근데 여기에서 교육감은 정당 추천이 되니까 정당에 따라서 이 번호가 이렇게 매겨지고 그런 건 아니라고. 근데 여기서 질문이 뭐야? 됐어? 아, 그러면 대전 시의회 의원도 있는 거고 그럼 대덕구의회 의원도 있는 거고 당연하지. 그 위에 따로 있고 시위에 따로 있지. 그럼 대전시장하고 충청지사하고는 같은 그 지위를 갖는 거예요? 대등한 위치인 거예요? 거의 대전시장하고 충청도지사하고 거의 같은 급으로 봐야지. 시도니까 시도. 그럼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일 위고 그 다음에 광역의회 의원이고 그 다음에 기초의회 의원 이런 식으로. 아니요, 지방자치단체장 대통령하고 국회의원하고 누가 위요? 그런 거 없잖아. 아, 서열상으로? 국무서열상으로? 네. 국무서열상으로는 국회의원보다 많겠지. 국회의원 여러 명이니까. 예, 의회 의원도 여러 명일 거 아니요. 광역의회 의원이 못돼도 그래서 뭐 몇십 명 이상은 될 거 아니요. 그런데 이 대전시장은 한 명밖에 안 되잖아. 그런 관계지 뭐. 그럼 됐어요? 대전시장은 지방자치 단체장으로 들어가는 거죠. 당연하지. 네. 전부 다. 네. 그러니까 중앙에 있는 중앙부처, 뭐 세종정책에 있는 뭐 장관 이런 사람들 빼놓고 각 도로 나눈 거는 전부 다. 서울시장도 지방자치단체장이야. 네. 그래가지고 지방자치장도 중앙에서 이렇게 장관 회의할 때 넣어줘라. 그래서 업종으로만 가갖고 서울시장에 가갖고 이렇게 말은 할 수 있게 이렇게. 근데 이 회의를 정례화 시켜라 뭐 이런 말도 있고 중앙과 지방의 조화를 위해서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랬지. 됐어요? 네.